자, 그렇다면은 정수 장학회가 MBC 지분을 팔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또 MBC의 지분 매각은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걸까요? 오고 간 얘기가 너무나 상세히 보도가 되면서 도청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MBC의 입장은 뭘까요? 엄성섭 기자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지분 매각을 협의했던 MBC 이진숙 본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선과 연관 없다.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일 뿐이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 지분 매각을 협의했던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줄곧 강조한 말입니다. 전임 사장 때도 상당히 구체화된 플랜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새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은 전임 사장 때부터 진행됐던 일이란 겁니다. 박근혜 후보와 특수관계인인 정수장학회 측의 요청에 따라 매각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 법리 검토도 없었고 70%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차원인데 그걸 사내 구성원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방문진한테도 마찬가지고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부 보도처럼 19일에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대선 직전에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대선을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이 본부장은 누군가 최 이사장과 자신의 대화를 고스란히 녹음했지만 유독 반값 등록금 부분은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일보 매각 대금은 지역장학금으로 쓰지만 전국방송인 MBC는 전국 대학생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 왜곡했다는 겁니다. 이 본부장은 녹취록 유출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며 도청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불법 행위가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사람, 기획한 사람, 또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V조선 엄성섭입니다.